축이 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뭐랄까요 18보다는 총 길이가 길어졌겠죠. 길이가 길어졌다는 가장 큰 것은 다른 것보다 엔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연료의 용량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출력이라는 관련된 부분들, 사거리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단순히 사거리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동할 수 있는 탄두의 무기죠. 실제 무장을 탑재하는 그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 앞부분에 워헤드라고 탑재할 수 있는 이 무게를 더 무거운 것을 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더 무거운 것을 보낼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18형과 19형의 워헤드 탄두 부분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18형 같은 경우보다 19형 이번에 발사한 것이 조금 더이 라운드라고 그러죠. 곡률이 조금 더 둥그다고 표현하다고 하면 그 안쪽에 그 공간이 조금 더 넓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 넓다는 것은 안에 들어가는 뭐 핵탄두라고 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 뭐야 연료를 주입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기동성이나 은밀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고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그게 필요 없는 거거든요. 계속 그냥 테레 싣고 어디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 은밀성, 생존성이 아직 뛰어난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놓고 봐도 미국이 우리한테 그렇게 쉽게 주지 않죠.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핵기술 같은 게. 그래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일부 군사적인 협력이 가능하고 하더라도 치더라도 핵심적인 어떤 군사 기술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할 가능성이 있고요. 조국과 인민의 위대한 존엄과 영예를 위하여 한 걸음 더 양보하지 말아야 할 총알 수호의 의무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전쟁과 패권,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정의로운 새 세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증대시켜온 조선의 힘과 정신으로 빚어낸 초강력의 절대 병기가 하나의 그 이동수단, 딜리버리 수단으로서는 이제 성공을 했다고 하면 실제 여기다가 다탄두를 시험한 것들을 합쳐서 다탄두를 그만큼 사거리를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뭐 것들을 실제 실험을 하고 실제 떨어질 때그 진입하는 마지막 그 진입 단계에서 실제 탄두가 분리되고 또 각기 목표로 향하는가냐 이런 실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북한은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